자, 풀어보죠. X가 60mg입니다. 1mg이고요. 일단 여기서 H가 4mg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4mmol을 의미합니다. 그쵸? X 60mg을 할 때 완전 연소에 소모된 산소 질량이 64mg이래요. 오, 그럼 이미 여기서 O가 32mg이 쓰였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O가 지금 얼마? 32mg이 더 쓰인 거예요. 자, 그럼 C, X, H, Y, O, Z가 있다고 할 건데, 여기에 C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죠. C는 뭐 얼마인지 몰라요. C, X, H는 지금 4가 나왔습니다. O, Z예요. 더하기 64mg입니다. O2가 있는데, 64mg은, 이게 이거 60mg과 이거 64mg 만들어서 결국 H2O, CO2 만들었을 건데 H2O가 36mg. 그럼 CO2 얼마란 얘기죠? 합치면 이게 얼마예요? 124이기 때문에 36 빼시면요? 84mg이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서 H가 4mmol 이고요 C는 2mmol 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2입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들어갈 숫자가 2 플러스 1 빼기 2분의 Z 이거든요 그쵸? 이게 64인 거예요. 이게 64인 거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O2의 분자량은 30인데 곱하기 2몰 해야 64거든요. 그러니까 2 플러스 1 빼기 2분의 Z 한 게 얼마예요? 여기 이 숫자 2란 거니까 Z는 2가 되네요. 2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게 지금 실험식이에요. 실험식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수비로 치면 1, 2,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은 얼마?